애국애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둠의 세력, 밤의 세력. 문을 이기는 맑고 밝은 데이 애국애병의 지성. 밝은 낮의 세력 데이너 김입니다. 종북 세력이 살인적 독재자라고 비하하는 박정희 바로 알기 시리즈 5편 중 제1편입니다. 얼마 전 모델학교에서 열렸던 박정희 평가 국제학술대회에서 세계적 인구학자인 조이제 박사, 하와이 동서문제연구소, 박정희 대통령 평가 발표를 냈다. 한 지뢰자가 박 대통령의 인권 탄압을 거론하자 조 박사는 이렇게 반문했다고 했다 한다. 박 대통령을 독재자 독재자 하는데 스탈린 독재로 약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모택동 독재로 인구학적으로 약 3,50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몇 명이나 죽였습니까? 박 대통령이 100만 명을 죽였는가? 10만 명을 죽였는가? 1만 명을 죽였는가? 1,000명을 죽였는가? 100명을 죽였는가? 10명을 죽였는가? 단 한 명이라도 죽였었던가? 박 대통령은 적어도 정치적 암살을 명령한 적이 없다. 그 시대 호전적 북한의 야만 정권의 힘을 빌어 남한의 민주정권 전복의 혈안이 된 좌익과 간첩들이 재판을 받고서 사형된 것을 가지고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다. 물론 오판에 의해 억울하게 사형된 경우도 있었을 테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 단 한 명이 귀한 목숨도 그의 직접 명령으로 살해되었다는 확증이 있는가? 김영옥 실종과 김대중의 납치도 당시 정보부장인 김재규 등이 자위로 저지른 판단오착이었지.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거나 암살을 명령했다는 증거는 10여 년간의 좌익 정권의 악의에 찬 과거사 뒤집고 훑기 시도에서 적발한 것이 있었던가. 반면 김일성은 6.25 남침으로 300만 명을 죽였고 그의 아들 김정일은 대기근 사태를 불러 300만 명 이상을 사실상 굶겨 죽였지 않은가. 박 대통령식 독재는 김일성식, 모택동식, 스탈린식 독재와는 본질 자체가 다르다. 이런 천지 차이의 통치 행위를 독재란 단어로 동일시하려드는 문외아들과 사이비 좌파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니. 노무현 대통령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나? 그가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서 대우건설의 전 사장을 매도하는 바람의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남 사장이 한강에 뛰어들어 자살한 것은 형법상의 살인은 아니지만 언론을 이용한 인격살인이자 선동살인이 아니었던가. 그런 노무현 대통령은 모택동을 존경한다고 공언했다. 부시 대통령이 스탈린을 존경한다고 공언했다면 그는 다음날 하야 당했을 것이다. 이스라엘 샤론 수상이 히틀러를 존경한다고 말했다면 그는 일주일 안에 암살당했을지도 모른다. 한국인이 풍신수기를 존경하고 이등 방문을 흠모한다고 말했다가는 가족과 함께 보따리 사고 쫓기듯 출국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런 막말을 쏟아내도 한국의 언론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기가 차고 당시 좌익 정권을 업은 붉은 좌익들의 무차별 깽판 테러의 겁을 먹어서 그런 것이었던 것인가. 한국의 좌파들은 대체로 모택동을 존경하고 그가 벌인 문화대혁명이란 광란학살극을 좋게 평가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좌파적 모택동관을 갖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런 좌파들의 계급투쟁과 유물사관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좌익은 적을 미꾸라지보다도 못한 하찮은 존재로 간주하도록 훈련받는다. 사람이 추어탕을 먹으면서도 미꾸라지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미꾸라지의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듯이 공산주의자들은 소위 생명에 대한 존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수천만 명을 죽인 모택동에 대해서는 비난은 커녕 존경한단다. 그토록 야당과 좌익의 악랄한 반대와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일편단심 조국의 하나로 이 나라를 가난의 대물림에서 해방시키고 지금의 건듯한 조국 부흥의 토대를 다진 제1위 유공자 박정희 대통령에겐 종북 좌익군자들은 끊임없는 박정희 공적 헐뜯기와 증오만이 있을 뿐이다. 종북 좌파도 인간이라면 사상과 종교와 가치관을 떠나 인간의 본성인 양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태극전단 데이너 김 올린.